안녕하세요. 붓다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달에 관련된 농사 명절이 우리나라에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 벽사,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명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요의 명절 하면 당연히 한가위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풍성하고 안락한,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추석이 명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농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 제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햇곡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상을 기리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지금도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셔서 삶에서 안락하고 사후에도 평안한, 그리고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추석, 그 다음에 좋은 길상의 날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